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우리가 엑셀을 쓰다 보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류 표시가 되겠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서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셀 왼쪽에 오류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즘은 이런 데이터 형식 오류가 이전보다 덜 하긴 한데 아직까지 몇몇 관리 프로그램에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면은요 이렇게 날짜나 또는 숫자 데이터가 텍스트 형식으로 다운되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특히 외국계 은행에서 제대로 다운받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도와 월과 일로 날짜를 입력하지만 외국계 은행에서는 이렇게 일과 월과 연도로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연도, 월, 일로 입력한 거는 텍스트가 오른쪽으로 정렬되었고요. 일, 월, 연도로 입력한 값은 왼쪽으로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만 보셔도 이 값은 날짜고요. 이 값은 텍스트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엑셀은 숫자 값은 오른쪽 정렬, 문자 값은 왼쪽 정렬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는 숫자, 밑에 있는 거는 문자라고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날짜 값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스 함수를 사용해서 월 값을 알아보죠. 이렇게 월 값을 추출하시면은요 위에 값은 11월에 나오지만 이 값을 자동차하게 하시면은요 이렇게 val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로 보이지만 이 값이 어떻게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날짜가 될 수도 또는 문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종류와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류 표시가 뜨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셀 안에 입력된 계산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NA 오류 또는 디비전 오류 또는 value 오류와 같이 입력된 함수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이번 강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인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입력된 형식이 문자로 입력돼서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엑셀에서 판단하는 참조 범위와 다를 때 발생합니다. 주로 인접한 셀이 생략되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순번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다가 써함수를 사용해서 이 순번의 합계를 구해줄 건데 이 6개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5개의 합계만 이런 식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합계를 구하는 셀과 그리고 합계를 구하는 참조 범위 사이에 이렇게 한 칸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시면은요 이렇게 셀 왼쪽 위에 초록색 삼각형 표시가 나오면서 오류 표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느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느낌표를 클릭하시면은 현재 발생한 오류의 원인은 수식에서 인접한 셀이 생략되어서 발생하였다고 오류 표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오류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느낌표를 클릭하시면은요 각각의 오류에 대한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식의 오류를 선택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값 오류 또는 잘못된 이름 오류 이런 식으로 오류의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는요 이렇게 수식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오류 검사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전과 다음을 클릭해서 수식에서 발생한 오류의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산 단계 표시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계산 단계를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오류 검사 기능은 제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능의 경우에는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류 표시가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 오류를 무시하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이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 이 오류를 무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셀을 시작으로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낌표를 선택을 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오류 무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버튼 클릭하시면은요, 오류가 한 번에 지워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은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셀을 시작으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낌표를 선택을 해서 오류 무시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류 표시가 동일한 오류일 경우에만 오류 표시가 지워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류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것과 다르게 수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류이기 때문에 오류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류 무시를 통해서 오류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이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수식이 오시면은 밑에 오류 검사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류 검사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 해제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요, 이 수식에서 오류 검사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오류 무시 버튼을 클릭해서 오류를 하나씩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오류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수식이 오신 다음에 오류 검사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시한 오류를 원래대로 버튼을 클릭해서 오류 표시를 다시 활성화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각 날짜의 최고 온도가 구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 온도의 평균 온도를 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등을 입력하신 다음에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이 온도의 평균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division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저 온도에 오신 다음에 이 온도의 합계를 구해 볼까요? 이렇게 합계를 구하시면 이런 식으로 합계도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 입력된 값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력된 형식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의 경우에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해결해줘야 하는 오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오류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와 매크로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고급 기술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입력했던 이 값들은 모두 지워주시고요. 이 빈칸에 값으로 1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연산에서 곱하기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가 모두 숫자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Z키로 이전 단계를 돌아오신 다음에, 자, 만약에 이 범위 중에 이렇게 빈칸이 있을 때에는 어떨까요? 자, 이전과 동일하게 이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범위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곱하기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을 때에는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빈칸이 있을 때는요, 이동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Z키로 이전 단계에 돌아오신 다음에 1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값을 복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오류가 발생한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키보드 F5키 누르시면은 이동 옵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옵션 버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수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빈칸을 제외하고 숫자가 입력된 범위만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곱하기로 값을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빈칸을 제외하고 오류가 발생한 셀만 숫자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시 컨트롤 Z키로 이전 단계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 나누기를 사용해서 이 오류를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다음, 마침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오류가 숫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F열과 G열도 변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이 텍스트 나누기는 반드시 하나의 열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 또는 세 개의 열을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 나누기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Z키로 오신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크로로 사용하는 고급 기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명령문을 적어드렸는데요. 해당 명령문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개발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개발도구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은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면은 여기 목록에 개발도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 개발도구 활성화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개발도구가 활성화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삽입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삽입 선택을 하시고요. 모듈을 선택해서 새로운 모듈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신 명령문을 붙여넣기 하시면은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편집기를 왼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명령문에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재생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F5키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모든 값이 숫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은요. 이렇게 매크로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만 주의해 주시고요. 이 매크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 날짜나 또는 퍼센테이지 또는 숫자 서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서식으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날짜일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월과 일로 표시된 서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리고 숫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양수일 때에는 빨간색, 음수일 때에는 파란색이 나오도록 서식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 F5키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날짜일 때에는 날짜 서식, 숫자일 때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셀 서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우측 상단에 이전에 올려드린 기초 입문 강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